이제 집에 도착했고 바디 프로필 때 입을 두 가지 컨셉의 옷을 입어봐야 돼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사실 안 먹고 입어봐야지 조금 태를 부을 것 같은데 먹고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끼니인데 물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프리카 같은 애들이 물이 많거든요. 여기 생명수야. 네. 맛있다.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컨셉을 하나는 되게 스포티한 걸로 잡고 하나는 약간 요가스러운 걸로 잡아가지고 스포티한 거는 원래 집에 있던 탑이랑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숏 레깅스를 입으려고 하고 그리고 요가복은 시켰는데 제가 산 게 바지랑 원래 이렇게 저처럼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주문도 조금 넉넉하게 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바지랑 탑을 입었어요. 그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짧은 레깅스를 사놓고 입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 브라탑들이 좀 길게 나오면 거기가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숏한 기장의 브라탑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먹었는데 확실히 수분을 조금 조절하니까 복근이 살아서 보이긴 합니다. 요 모자도 샀는데 약간 조금은 겨울틱 하고 싶어서 나이키에서 산 모자인데 가지고만 가고 쓸지 안 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컨셉상 머리는 묶을 예정이에요. 첫 번째 컨셉으로 갈아입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룩이고요. 제가 내일 가는 스튜디오가 원래부터 약간 요가 스튜디오로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자꾸 스튜디오 샘플을 보다 보니까 요가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분한 버전으로 요가를 입고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디랑 바텀은 둘 다 오즈 이즈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포즈가 중요한데 제가 평상시에 스트레칭으로 요가하는 것 빼고는 포즈를 별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 남은 숙제 중에 하나가 내일 가서 어떤 포즈를 할지를 조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도 옷 사이즈가 생각보다 잘 맞아가지고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바지가 너무 부드러워서 지금 되게 그냥 제품 자체도 만족감이 좀 높은데? 사실 처음 준비했을 때는 짐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고 옷도 혹시 모른다고 여러 개 가지고 오고 그랬었는데 점점 할수록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짐을 자꾸 줄이게 되었더라고요. 옷, 마스크, 그리고 펌핑할 거 마지막으로 끝나고서 배가 갑자기 고플 수도 있으니까 브라우니를 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스트랩을 풀어줍니다. 반대쪽 왼무릎을 높여 들어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날인데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씻고 나서 잠깐 스트레칭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당일날 눈 맞습니다. 그래도 수분은 빠지고 조금 와 수분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으로는 고구마 한 150g에 소금을 찍어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배가 고프긴 한데 목이 마른 게 먼저라서
다른 분들은 빵도 많이 드시던데. 빵은 더 물기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고구마를 택했습니다. 프로필 당일 브이로그를 바디 프로필 자세를 추천해주는 영상을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은 마음에 드는데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늦게 끝나서 약간 불안해요. 오, 근데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너무 괜찮은데? 근데 저 되게 시크하고 약간 내추럴하고 약간 이런 게 바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도 약간 귀여운 상큼 아니면 예쁘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다 오니까 5시가 됐어요. 저녁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었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오늘까지 오는 제 다이어트도 길었고 12월에는 맛있게 노는 일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12월도 행복함이 가득하시길